100점 만점 중에 몇점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제가 이걸 전제로요. 뭐냐면 우리가 집권 여당입니다. 집권당이고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결국 낙제는 일부 면했지만 뭐 우리 걸 지금 뭐 심하이나 뒷불 이렇게밖에 못 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박근혜 정부가 좀 해보려고는 했는데 청년들한테는 그 88만 원 세대에서 헬조선으로 이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극복하는 데는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결과를 낸 거를 따지면 냉정하게 뭐 한 3, 40점 수준인 것 같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뭐 야당이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여당의 벽이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뭐 60, 70, 70점 정도? 그 너무 후한 거 아닌가요? 60점 정도 됐습니까? 30점과 60점 괜찮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실제 성과는 성과. 뭐 30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결과를 못 냈죠. 여러 부분. 반값 등록금도 법안 통과를 못 했고. 50점? 50점이요? 네. 50점보다 좀 낮게 줘야 되나? 너무 후한 거 아닌가요? 너무 후한가요? 네. 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실천 정도? 노력은 했는데요. 지금 노력을 한 건 한 50점. 실천 정도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간 새누리당은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왔느냐, 하나는 가르치려고 그랬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우리 때는 더했어. 뭐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이렇게 아예 가르치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아예 외면해 버리는 거죠. 도망가 버렸죠. 원래 보수는 이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터치도 못했어요. 열심히 해, 임마, 열심히. 열심히 하면 돼. 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청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의 그 의원들의 체감도가 의원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 같아요. 청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일단 지역에서 아무리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도 청년들을 거의 만나지 못하기도 하고요. 진보정당의 오랫된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전에는 진보정당이 굉장히 화려하고 장밋빛의 정책을 막 쏟아내긴 하는데 재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솔직히 없었어요. 대부분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재벌한테 뭐 어떻게 하면 됩니다. 재벌이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재벌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다. 이 말로 다 소위 뭐라고 해야 되나요? 퉁쳤다라고 표현하나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그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너무 이제 대상화 시켜가지고 그들에게 뭘 해줄 것인가, 우리가 뭐를 반짝하고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호응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벤트성으로 고민했던 측면이 뭐 정의당에게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노력이 부족했고 뭐 죄송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진짜 법상 뭐 내용이 없고 진짜 누가 보기에도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법 같으면 막은 놈들한테 왜 막았냐 좀 가서 인터뷰를 해봐 주세요. 이런 뭐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최정연에서 뭐 등록금 납부제 이런 법을 했는데 새누리당 뭐 교문이 간사나 누구한테 이런 법은 왜 막았나 뭐가 문제인가 그쪽에 좀 물어보고. 여당이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던데 서로 발목을 잡은 건가요? 그렇게 그런 얘기는 뭐 야당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청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의 문제가 다른데요. 100%에서 30% 깎아주는 게 큰 겁니다. 100%에서 50% 안 깎아주어서 청년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식으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건데 그 말은 30% 깎아줬어도 곤방 얘기하면 어느 정도 고통이 경감된 겁니다. 그런데 청년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해결이 안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30%냐 50%냐의 논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 구조를 우리가 해결했느냐 아니면 최소한의 청년들한테 뭔가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켰느냐라고 따져본다면 야당도 결코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당? 저 자신 있게 새누리당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새누리당이 제 역할, 입법부의 다수당으로 제 역할을 해주셔야 난폭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민들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목소리도 새누리당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정면으로 좀 뚫어야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정면으로.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좋은 말 이렇게 이런 말들을 이제 이런 말들 안 믿어요. 아까 얘기해도 아, 박원순의 돈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소리까지 나온 마당에 지금 어떤 대책이 나오겠어요. 중요한 건 얼마나 절절하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와도 가르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최소한 우리가. 청년들의 얘기하고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수단이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설명하면서 이러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런 변화를 어떤 그 정당이 정치인들이 의지를 갖고 있고 관철해내겠다는 걸 믿음을 주는 방식은 말로 안 되고요. 보여줘야 돼요. 이제는 그 센 주장, 센 언어로 세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자기 존재를,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대안과 성과를 가지고 설득하는 시대거든요. 진보 정당도 이미 그 시대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고민하는 거죠. 이 당이 점점 그 당원 또는 그 이 당의 뭐 그 얼굴들, 정치인들도 너무 노쇠해져 가고 있고 청년들이 직접 와서 자기 손으로 이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안 준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좀 그 신뢰가 뭐 축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다음, 그러니까 뭐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총선에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청년 당사자들이 이 당에 들어와서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고 직접 바꾸시라 하는 그런 기득권을 실제 내놓는 이런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공약만 던져서는 믿음을 주기 힘들다 또는 우리에게 한 표를 바라기 힘들다고 보여져요. 청년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청년 정책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새누리당 이 일원으로서 새누리당에 꼭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같이 새누리당하고 이 일 꼭 해나가야 되고 저도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해보니까요. 팔로우예요.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뭐를 했으면 끝까지 가줘야 되는 거죠. 딱 했으면 첫 삽을 뜬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계속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관련되는 사람을 불러다 계속 회의하고 왜 안 되고 있냐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민주주의 가장 현명한 탄화는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분노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투표장에서 표출하셔도 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새누리당이 돼도 괜찮은 건가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새누리당만 유리해진다면 그것은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새누리당 오만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누구를 투표하더라도요 민주주의의 가장 현명한 탄환인 선거를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에 화가 나 있다면 투표장 와서 풀어주십시오.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20대 총선에서 저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될 가능성에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정당에 그것이 어느 정당이든.